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모듈 일괄 삭제인데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모듈 설명드릴 때 모듈 일괄 삭제라는 버튼이 있었는데요. 이 버튼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1주부터 15주차까지 서울대학교 학사 일정에 맞춰서 주차 모듈이 생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제 특히나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 캠퍼스를 해외에서 이미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순수 본연의 캠퍼스로 좀 이용을 하시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경우에는 모듈 일괄 삭제를 하시면 이 모듈이 아예 다 없어집니다. 1주부터 15주차까지 없어지고 자유롭게 조금 더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 조금 편의성을 위해서 해당 버튼을 추가를 했고요. 그냥 1주부터 15주차까지 그대로 이용하시고 싶다 하실 때는 해당 버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